박상현 지휘자가 이끄는 모스틀리 필하모닉의 힘찬 찬송가 연주로 오늘 2022 극동방송 가을음악회 문을 열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오늘 참 아름답죠? 이 자리에 오신 아름다운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 would like to welcome all of you to the 2022 FEBC Korea Fall Concert. My name is Sean Cho, and I'll be your MC for tonight.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아나운서 조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아나운서 신은지입니다. (웃음) 해마다 열리고 있는 극동방송 가을음악회, 올해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금 마련과 이 시대에 우리가 전해야 할 감사를 표하기 위한 주제들로 열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에는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음악회가 열렸는데요. 10월 28일, 오늘이 혹시 어떤 날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교정의 날인데요.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 교정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정 공무원분들을 초청해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8th of October every year marks the National Corrections Day here in Korea. And to extend our deepest gratitude to all correctional officers working tirelessly to open up the minds of those behind bars, FEBC Korea has prepared tonight's special event as a humble gift. 네, 오늘 이 음악회를 통해서요, 우리가 평소에 잘 알지 못했던 교정 현장의 수고를 알아보고 사람에 대한 믿음으로 수용자들을 끝까지 보듬는 정말 사람을 살리는 그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마음 깊이 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자리에는 교정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전국에 선발된 모범 교도관분들, 교정 공무원,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 안전의 한 줄기 빛이 되어주시는 교정 공무원 여러분께 환영과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Ladies and gentlemen, please give a warm round of applause. 네, 이제 본격적인 무대 만나볼 텐데요. 그 첫 무대는 극동방송의 자랑이죠. 사랑스러운 정속연합 어린이 합창단이 준비한 찬송 메들리입니다. 수용자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교정 교화 사역을 죄사함과 구원이라는 메시지에 담아서 재치 있게 풀어놨다고 하네요. That is right. For our very first stage, we'll have our beloved FEBC Korea Children's Choir singing the hymn medley with the message of forgiveness and God's redemption. 이 무대를 위해서 서울과 광주 그리고 목포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해 주었는데요. 여러분,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뭔가 질서도 잘 지켜야 해.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지. 맞아, 맞아.
Son qua. Ehi, Figaro. Son qua, Figaro qua, Figaro là, Figaro qua, Figaro là. Figaro su, Figaro giù, Figaro su, Figaro giù. Per tantissimo sempre il mio del ponte della città, della città, della città, della città, della città. Abro Figaro, bravo, orfissimo, abro Figaro, bravo, orfissimo, ad fortuna, ad fortuna, ad fortuna, non mancherò. La-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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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i cantor se vuelve gitano cuando es para ti. Mi cantor hecho de fantasía. Mi cantor flor de melancolía. En carnes de toros, mujer que conserva el embrujo de los ojos moros, de sueño rebelde gitana cubierta de flores y beso poco de gran. Cosa manchana que me habla de amores. Granada, Manola, cantada en coplas preciosas. No tengo otra cosa que darte que un ramo de rosas. Suave fragancia que le diera marco a la Virgen morena. Granada, tu tierra está llena de lindas mujeres, de sangre y de sol. Que le dieran marco a la Virgen morena. Granada, tu tierra está llena de lindas mujeres de sangre.정말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였습니다. 맞습니다. 역시 사람의 목소리가 최고의 악기네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무대에 이어서 국내 최정상급 성악가 세 분의 무대까지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네. 극동방송 음악회는 순서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감상하시면서 나누어드린 팸플릿에 무대별 곡 해설을 보시며 함께 감상하시면 더 풍성한 음악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는 교정 선교와 그 열매를 만나볼 수 있는 은혜로운 찬양 무대 준비하고 있는데요. 밖으로 화려하게 빛이 나는 일은 아니지만 가장 어두운 곳에 빛을 찾아주고 사람을 살리는 이 사역.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끝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다는 마음의 진솔한 고백을 찬양에 담았습니다. We'll now welcome the Correctional Officers Choir to the stage. 특별히 이 무대를 위해서 교정 공무원과 교정 참여 인사들이 연합해서 열심히 연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도관 교정 연합 합창단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교도관이 된 것이 제 한 몸의 영화만을 위한 길이 되지 않게 하소서. 교정교화라는 신념 지켜가며 굳게 다친 수용자의 가슴 끌어안고 굽은 사람 바로잡게 하소서. 때로는 수용자의 폭언과 절규, 여러 일상들이 아픈 상처로 다가와도 처음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그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모두가 잠든 시각, 외로운 외벽담, 외로운 조명, 차가운 바람, 그리고 갑작스런 비상상황 사이렌 소리, 이 모든 것을 이겨내며 묵묵히 걸어가는 멋진 교도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과 이별하는 순간 제가 교도관으로 한평생 살아왔음을 제 아내와 자식들에게 가슴 벅찬 영광으로 남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소서.
초령하고 공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교도관 교정 연합 합창단의 은혜로운 찬양에 이어서 바리톤 허정훈님의 무대까지 만나봤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담은 감동의 무대였는데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무대였습니다. 아멘. 멀리 갔더니는 연쇄살인마 김대두 씨 영상에서 보셨죠. 사형대 앞에서 죽기 직전
가장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더 눈물 나는 감동이 있었죠. 네, 그 김대두 사형수를 전도하신 분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다고 합니다. 김혜원 권사님이신데요. 아흔이 넘으셨다고 하는데 연로하신 나이에도 오늘 이 음악회에 직접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혜원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잠시 일어나 주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도의 열정을 품은 또 다른 분들이 이곳에 와 계신데요. 북한 땅을 가슴에 품고 서해 최북단섬 백령도에서 이곳까지 한 달에 달려와 주신 분들이 계시대요. 네, 특별히 극동방송의 전파가 이 북한 땅에 전해질 수 있도록 백령도 극동방송 중계소를 위해서 교회의 귀한 자리를 내어주신 사곳교회 이봉우 목사님 내외도 함께 참석하셨는데요.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시면 박수와 함성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내외분 어디 계십니까? 네, 저쪽에 계시군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는 이 전도,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음악회를 통해서 마음 깊이 느끼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극동방송은 내년 2023년 전도를 위한 여러 가지 축제와 대회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That's right. FABC Korea is preparing the 50th anniversary of 1973 Billy Graham Soul Crusade on June 3rd next year at Seoul World Cup Stadium with Dr. Franklin Graham as the speaker. 맞습니다. 내년 6월 3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빌리 그레엄 전도 집회 50주년 희년 기념대회가 전도 축제로 펼쳐집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소프라노 서선영 그리고 테너 구균종 씨의 찬양 무대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규모한 소리로 주찬미하는 소리 참청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습을 그려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의 찬송 무대까지 함께 했고요. 이제 1부의 마지막 순서인데요. 1부의 모든 출연진들이 함께하는 무대입니다. 수용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교도관들에게도, 또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을 찾아갈 이들에게도,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선한 힘입니다. That's right. We pray that our God may pour his blessings upon all correctional officers and prison guards throughout the country and all of us here tonight. 네, 어둠을 이기는 선한 힘이 우리 안에 가득 흘러넘치길 소망하면서 희망의 노래 올려드리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the final stage of the first part of the 2020 FEBC Korea Fall Concert.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